취급을 안 해줘요. 그런, 네. 그런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2시에 그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았어요. 예. 지금처럼 밤새도록 하는 게 아니고 2시면 다 나가야 돼요. 이제 손님들이 있다가 한꺼번에 나가잖아요. 그 입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입구에 이렇게 서 있으면 여성분들이 전화번호를 이렇게 주는데 한 20개, 30개 보통. 와. 연예인 데뷔도 안 했는데. 그 버리면 뭐 했어? 그걸 지켜보면서. 뺐었죠. 전화번호를. 그럼 그 커피숍이 난리가 났겠네요. 지금으로 그냥 보면 그냥 이제 정석 씨가 구불수술 그렇죠. 보수 있는 거 아닐까? 예. 그 커피숍 자체가 워낙에 연예인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셨었어요. 어떤 분들이 많이? 그때 당시에 뭐 안 오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 굉장히 유명하신 영화배우 강수연 씨, 예. 이승현 씨, 이휘재 씨. 근데 그 분들 중에 MBC PD 분이 저한테 방송을 해보지 않겠느냐. 우연히 손님으로 왔다가. 예예. 예. 월요일 날 전화가 오셔서 목요일 날 녹화를 하니까 MBC 스튜디오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3일 후에 당장. 그 프로그램이 그냥 일반 프로그램도 아니고 MBC 프로그램 중에서 시청률이 30%가 넘어가는 지금은 특집 방송 중이라는 연애 정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특종 TV 연애. 원래 처음에는 특종 TV 연애였어요. 아, 맞아요. 그것도 시작을 해가지고 기억난다. 정말 MBC 최고의 서태지 씨가 거기서 데뷔를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대단한 프로그램이죠. 정말로 녹화를 했어요. 아무 준비가 안 됐는데 예. 목요일 날 현장 가서 그냥 강심장 갔다 와서 그냥 바로 녹화를 한 거네요. 예, 패널 중에 한 명으로.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파격 캐스팅인 거죠? 가수도 아니고요. 가수 지망생으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MC분이 임백천 씨하고 이경규 선배님이었는데 그 이경규 선배님이 일 못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다 화내잖아요. 바로 화내시죠. 똑바로 해봐 이씨! 똑바로 해! 저 나중에 알았는데 그렇게 뭐라 그랬대요. 제가 어느 정도 없는 데서 아 구본승 씨한테 네. 좀 너무 준비 안 결혼에 뭐 하러 데려왔냐고. 근데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서 강호동 씨한테 연기를 혹독히 배우고 종합병원이라는 드라마 그러겠죠. 이제 캐스팅 되고 잘 됐어요. 나중에 이제 음반 내서 잘 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송국 그 같은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이경규 선배님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반가워하시죠. 야! 야! 내가 너 될 줄 알았어. 과연 그 첫 데뷔 프로그램 도대체 얼마나 심각했길래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꼴을 했는지 아, 이경규 선배님의 지적을 받았던 예. 저희들이 아주 어렵게 그 영상을 구했습니다. 예. 최고의 새로운 즐거움 지금은 특집한 방송입니다. 우선 우리 팀의 다크호스. 다크호스. 우선 우리 팀의 다크호스. 다크호스. 아 멋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분들 구본승 씨를 소개합니다. 박수. 구본승 씨. 안녕하세요. 구본승 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 지금 응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인인데 상황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각오는 아. 마이크를 드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떻게 원숭이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 구본승 씨가 해주세요. 뭐 어떻게 자기 자리 못 찾고 주도 마치고 생방송 진짜 땀난다. 생방송 진짜 땀난다. 아, 진짜 땀난다. 도서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셨죠? 보셨죠? 아, 약간 불편한 게, 예, 예. 아니, 윤영빈 씨는 같이 방송을 하시니까 아실 거잖아요. 네네. 뭐, 어떤 감정 상태실까요, 지금? 저 정도면. 극도의 분노 상태. 방송 데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됐는데요. 혜민 씨는 이제 라이브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약간 그 X세대 느낌이 나지 않나. 90년대 느낌이지 않나. 예. 어릴 때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기승전결이 있습니까? 정말 언빌리버블한 얘기가 숨어있다. 기대돼, 기대돼. 제목이. 1시간에 18만 명.